영롱한 골드빛 자랑하는 5월 출시 예정 아이폰 SE2 비주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이폰 SE2의 디자인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화제를 모은다. 지난 26일 중국 SNS 웨이보에는 애플 야심작 아이폰 SE2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24일 미국 시넷의 유명 IT 전문 블로거 벤자민 게스킨의 말을 인용해 5월 출시가 유력하다고 밝힌 만큼 출시가 임박한 아이폰 SE2의 디자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이폰 SE2로 보이는 핸드폰의 후면은 알려진 것처럼 유리로 되어 있어 반짝반짝 빛난다. 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모았던 홈버튼이 유지되어 기존의 아이폰 SE와 흡사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특히 아이폰 7에서부터 사라졌던 3. 5mm 헤드폰 잭이 다시 탑재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미국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지난주만 해도 아이폰 SE2는 기존 아이폰들과 같이 헤드폰 잭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번 영상은 그런 추측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역시 애플이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헤드폰 잭을 제거하지만 SE와 같은 중저가형 모델에서는 헤드폰 잭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SE2는 중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확률이 떨어진다며 합리적인 결정이라 칭찬했다. 다만 맥루머스는 진위 여부에 대해 아이폰에 관한 루머가 자주 발생하고 동영상의 출처도 다소 불분명하다면서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폰 SE2는 4. 2인치 디스플레이와 지문 인식을 위한 터치 아이디가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된다. 또 아이폰 X와 같은 후면 글라스를 장착해 무선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굴 인식 기능을 위한 페이스 아이디는 탑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아이폰 7에 탑재됐던 A10 버전, 저장 용량은 2GB 램과 32GB ROM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